뭔가 슈퍼 전파 사건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1번째 환자. 최근 해외 여행력이 없고 확진자 접촉도 없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먼저 입원해 있던 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병원과 교회, 호텔 등을 방문했고 해당 교회 신도는 9천여 명이며 460여 명의 신도가 31번째 환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교회하고 관련된 사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슈퍼 전파 사건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1번째 환자를 슈퍼 전파자로 단정 짓진 않았습니다. 누가 감염 원인이었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은 31번째 환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종합적으로 그 유행의 전파 양상을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현재의 판단은 이분도 2차 감염자일 가능성을 무게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는 모두 10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틀 새 급증한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만 70명으로 국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43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001명, 1001명에 대한 명단을 저희가 신천지 교회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제보는 나머지 신도 8,000명가량의 명단도 공유받고 있고 대구시 사례에서 보듯이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